과연 실제 바늘로 손을 땄을 때 혈압이 오르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혈압이 정상적인 신체 건강한 20대 실험 지원자 남녀의 손을 땄을 때 혈압이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해 볼 텐데요. 실험에 앞서 지원자들의 혈압을 측정해 보자. 여성의 경우 117에 73, 남성의 경우 129에 78로 모두 정상입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의 손을 따기 위해 소독한 바늘이 준비됐는데요. 바늘을 본 두 사람의 표정에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 두 사람의 혈압이 올랐는데요. 여성의 혈압은 140에 96, 처음보다 최고 혈압이 약 20 정도 올랐고, 남성은 160에 96으로 처음보다 약 30 정도 올랐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손을 따보겠습니다. 손을 따는 순간 따끔한 통증으로 표정이 일그러지는데요. 그 순간 두 사람의 혈압을 측정하자 여성의 경우 147에 72로 최고 혈압이 전부다 30이 올랐고, 남성의 경우 놀랍게도 185까지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처음보다 무려 56이나 올랐다는 사실. 실험 지원자와 같이 혈압이 정상적인 20대의 경우 순간적으로 높은 혈압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평소 혈압이 높은 사람이나 40대 후에 중장년층이었다면 매우 위험했을 상황인데요. 체육 때 손가락 끝을 바늘로 따는 행위는 위험할 수도 있는 행위입니다. 손가락 끝을 바늘로 찌르게 되면 통증이 유발이 되고, 또한 노약자 및 심혈관 질환자, 뇌질환자의 경우에는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혈압과 맥박을 상승시켜 뇌출혈 및 협심증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따라서 체했을 때는 가까운 병원을 내원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심근경색의 경우 소화가 되지 않는 것처럼 명치 끝에 통증이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것을 소화불량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심근경색에 대해 알아보면, 온몸에 피를 보내주는 펌프 역할을 하는 심장이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 하는데, 이 관상동맥이 좁아져 혈류의 흐름이 원활치 않아 통증이 느껴지는 것을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협심증이 심해져 심장의 근육, 즉 심근이 썩게 되고 발작성으로 슈프 상태가 오는 질환을 심근경색증 또는 심장마비라고 하는데, 심장의 위치는 횡경막 위쪽으로 대부분 흉통은 가슴 한중간에서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간혹 심장 오른쪽 혈관이 내려가는 곳에 급성 심근경색이 일어나게 되면 횡경막 근처에 괴사가 되면서 명치 쪽이 아프게 되고, 이를 체했다고 생각해 손을 따게 되는데, 이것은 매우 치명적인 행동. 심근경색은 신속하게 병원을 찾는 것이 관건인데, 손을 따게 되면 시간이 지체되고 손을 딸 때의 통증으로 심근경색을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근경색에 위험이 있는 사람은 체한 것 같은 증상이 있을 때 절대 따지 않도록 하고, 소화제를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고, 가슴이 무겁고 숨이 막힐 것 같은 증상이 30분 이상 지속되면 체한 것이 아니라 심근경색의 증상일 수 있으니 신속하게 병원을 찾도록 합니다. 또한 평소 고혈압이 있는 환자나 각종 성인병에 걸리기 쉬운 40대 후의 중장년층은 체증이 있을 때 절대 바늘로 손을 따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평소 혈압 관리를 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연. 흡연자는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으므로 절대 금연하도록 하고, 과음 역시 피하도록 합니다. 식습관에도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합니다. 짠 음식은 동맥경화를 촉진하고 혈압 상승을 유발하기 때문에 소금은 하루 6g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또한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루 30분 이상의 꾸준한 운동을 하면 혈압을 5에서 10 정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규칙적인 운동을 하도록 합니다. 체했다고 무조건 바늘로 따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공주씨. 작은 바늘이 때론 무시무시한 칼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사고가 없는 그날까지 위기탈출 넘버 원!